정치 그리고 여사님의 손맛입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오찬 회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청와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저희가 네. 이제 청와대 상춘 제자리. 상춘제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주호영, 정우택, 김동철, 그리고 우원식, 이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기타 5당 원내대표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겠죠. 오늘 저 보시면 이 원탁 테이블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청와대 그 어떤 저런 오찬 회동할 때 물론 그때도 원탁 테이블 쓸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5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원래 원탁을 하면 이제 상석이 없습니다. 예. 뭐 중간 정도 이제 앉는 게 상석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석에서 또 하나의 오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5당 원내대표들이 먼저 와 있고 대기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제 악수하는 이게 이제 원래 회담의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는 순서대로 해서 본인이 직접 영접을 해서 맞이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직접 네, 바깥까지 마중을 나와서 네. 예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미리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음료수 같은 거 들면서 간단하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거였고요. 저 장소는 사실은 이제 지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올 1월 1일 날 바로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했을 때. 저런 용으로 원래는 이제 저렇게 만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렇게 여야 원내대표 갔을 때 했고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본관에서 이제 어떤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딱딱하고 분위기 자체도 좀 어떤 포멀한 공식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저렇게 이제 떨어진 상춘제에서 하면서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좀 화기애애 만들기 위해서 아마 청와대가 예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 원탁 테이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오찬 회동을 했을 때는 이제 네모난 사각 테이블에 썼었는데 이제 원탁 저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허 교수님 저희가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교섭단체가 아니면 항상 서름을 겪고 저런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정의당이 상당한 그 의미 있는 득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또 원내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같이 초청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6석 밖에 안 되지만은 저 6석의 의미가 정말 이번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기는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저 미리 나와서 마중에서 맞이하는 거라든지 티타임 잠시 밖에서 하고 마당에서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대통령상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를 모시는 그런 승기는 리더십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치를 위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고 박사님 보면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협치도 강조했는데 원탁 테이블 그리고 상춘제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표정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 뭐 지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국회에서 지금 지난번 전병헌 정무수석도 당청 관계는 있었는데 그동안은 국정 관계라는 말은 없었는데 정말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자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회와 관계 정치권과의 관계를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뭐 저런 자리에서 누가 뭐 싫은 소리는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저런 분위기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은 국회와 관계에서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이 정권이 제대로 이렇게 틀을 잡아가려면은 국회에서의 그러한 청문회 협조라는 것은 아주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뭐 분위기도 좋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 보면은 국회와 관계도 과거처럼
한자는 그런 그 여야 갈등 관계, 국회와 또 청와대가 어떤 그 늘 이견을 보이는 그런 관계보다는 조금 더 협조적인 관계로 뭐 협치까지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진 긍정적인 관계로 변하지 않겠나는 그런 예감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지금 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화 연결을 좀 부탁드렸어요. 이제 2시쯤 되면 아마 오찬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자세히 전화를 이제 전화 연결을 하기로 다 돼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문 대통령 주재 이제 오찬 회동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끝나는 즉시 이제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원내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끝이 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없거든요. 이게 뭐 대체로 이제 저런 모임을 가질 때는 어떤 사안에 관해서 논의한다 하는 게 사전에 좀 정리가 되고 못 나는데 조율이 좀 됐어요. 그런데 예, 오늘은 모든 의제 뭐 무슨 이야기는 무제한적으로 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라 봅니다. 물론 뭐 그중에도 핵심은 인사청문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그 추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전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무 격식 없이 마음껏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예. 뭐 사실 첫 오찬 회동인데 많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뭐 드셨을까? 음식으로 뭐 드셨을까 궁금한데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메뉴에 이제 비빔밥이었다고 지금 비빔밥이라고 되고 후식은 이제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여사라고 부르겠죠. 예. 예, 그 여사가 만든 직접 만든 인삼을 꿀에다 재운 그걸 후식으로 낸다고 하는데요. 비빔밥이 이전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좀 사이가 갈등설이 나오는 경우에 뭐 전에 같은 경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 대표와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 비빔밥이 나왔다. 이게 뭐 화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죠.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메뉴 비빔밥은 아마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이 소탈함, 뭐 소통, 뭐 이런 좀 검소함, 감성 정치 뭐 이런 거가 지금 일주일 동안 보여준 그 이미지인데 거기에 맞춘 좀 그 소박한 메뉴이고 또 아마 저게 들어가는 나물들이 각 지방에서 온 거라고 하면은 또 그것대로 또 예, 화합이라든가 협치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너무 작은 거에서 많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비비고 갑자기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게 왜냐하면 비빔밥 아니요 뭐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에 회동했을 때도 그때도 비빔밥을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비빔밥을 드시긴 하셨는데 비빔이 안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갈등한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한 뭐 메뉴 자체도 보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아시겠지만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해서 들어왔을 때 정말 그 극진한 대접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메뉴라는 게 예전에 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칼국수. 그것만 이제 이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제 칼국수만 드시고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다시 기자들을 모아서 다시 점심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이제 뭐 좀 아끼고 청렴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비빔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시 점심을 드시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회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0일째에 이제 지금 사실은 오다 회동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이제 취임한 지 한 15일 정도에 처음으로 회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빨리 사실은 어떠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각 당도 지금 당대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이 회동을 해서 또 성사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곧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숨가쁘게 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하여튼 여야 대표를 만나서 좀 국정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의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의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의전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와서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다 영접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오늘 어떤 그 문 대통령은 이제 이런 모임들 앞으로 뭐 정례화 할 것인지 또 예. 아니면 이제 정말 이 협치의 틀 자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 모든 상황이 사실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왜 과거에 이정현 전 대표 만났을 때 굉장히 고급 음식을 먹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정현 대표가 대표가 된 뒤에 처음 그렇게 오찬 회동을 했었죠. 사실 뭐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워준 사람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다.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정현 뭐 전 대표도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뭐든지 좀 고급지게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뭐 우리 경제도 어렵고 여야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뭐 싹스핀이라든가 송로버섯 능성어찜 뭐 이런 것들로 진수성찰을 차려가지고 상당히 좀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YS의 칼국수 이런 그 식사라든가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비빔밥 이런 점심 이런 것에 비하면은 너무 호화한 식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을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청와대에 모인 정치 얘기는 오찬 회담이 끝나는 대로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한번 무슨 얘기 있었는지 자세히 듣기로 하고 저희는 잠깐 그러면 손만 얘기 좀 줘. 여사님의 손만 얘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식사를 한번 김종수 여사의 손맛을 한번 맛보셨던 허성무 교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인삼 전과를 준비해서 5당 원내대표에서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인삼 전과는 뭐 저도 못 먹어봐서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는데 예. 아마 이제 생삼의 껍질을 벗기고 약간 칼집들 내서 이렇게 꿀에 절인 다음에 이것을 약한 불에 좀 졸이면은 아마 이렇게 맛있는 그 후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맛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0시간 동안 준비한다는 건 이제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럴 만큼의 이제 그 여사님의 정성이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한테 좀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사님의 이런 음식 솜씨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내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이제 그 당대표 시절에도 분란이 있었을 때 집으로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서 최고위원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했죠. 그때도 이제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와서 회를 직접 뜨는 등 이제 사실은 뭐 상당한 수준의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량도 푸짐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힘들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밝고 즐거울 때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사님의 이런 성품이나 또 음식 솜씨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허 교수님 물론 뭐 답은 뻔한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음식 솜씨는 어떻던가요?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괜찮은 그 한정식집에서 먹는 만큼의 그런 음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뭐 드셨는지 궁금한데 반찬이 뭐가 나왔었나요? 그때 제가 우연히 여름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뭐 생선회에다가 물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한 종류를 다 했는데 모든 음식들이 좀 깔끔하고 그냥 그 괜찮은 식당에서 사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정갈함들이 있는. 그런 수준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점을 해도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올 수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극찬하는 건 아니시죠?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외빈들을 접대할 때는 청와대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그 이제 그분들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캐터링을 합니다. 캐터링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이 상당히 이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또 하나 그 저 플라자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호텔이 이제 그 들어가느냐, 신라가 들어가느냐, 뭐 플라자가 들어가느냐, 이 경쟁이 있었는데. 좀 뭐 대단히 해도 손님 들어올 때는 호텔에서 이제 캐터링으로 하고, 예를 저 정도에 이제 올 때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내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김정수 여사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음식도 하고 원래 또 성품이 이제 음식을 직접 해서 이제 대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부가 공조가 잘 된다고 할까요? 남편은 회담을 하고 부인은 이제 음식을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그런 정성들이 조금 이제 다른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 마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사실 뭐 인삼 전과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 실력일 것 같은데 오늘 김 여사가 그럼 직접 그 오찬회동에 참석을 해서 뭐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뭐 아마 인삼 전과를 좀 챙겨서 이렇게 그 기념품처럼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워낙 그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분이라 아마 회동 자리에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직접 만든 인삼 전과가 또 화제거리가 되고 또 얘기거리가 되면서 좀 분위기를 또 이렇게 뭐 좀
화기애애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방송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인삼정과를 어떻게 예. 만들어야 되나 그랬더니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예예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 청와대가 멀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면에서는 뭐 이런 거를 뭐 좀 의문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고깝게 여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노력이 정말 결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국회고 예. 청와대고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2년 전에도 내주 정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꾸며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여기 지금은 이제 갈라진 뭐 주승. 분들도 주승정 좀 뭐 의원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도 저렇게 여러 가지 뭐 사내 진미들이 이제 맘껏 올라가서 당시에도 저 김정숙 여사의 저 음식 솜씨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에 자갈치 시장 방문해서 꼼꼼히 장을 보는 모습이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것을 보면 그 당시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아니고 1월 그 설 앞두고 아마 그 제수를 보러 그렇죠. 시장에 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문재인 당시의 후보 가 그 대선 활동을 활발히 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집사람 보고 시장에 가면 사실은 남자는 할 일이 없거든요. 뭐 카트나 끌고 다니든가 뭐 시장 본 거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밀치면서 저리 가 하고 거기다 또 미안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렇게 사는 모습은 똑같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느꼈을 것 같아요. 2년 전 만찬에서 지금 뭐 저거는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장 보는 모습 잠깐 공개됐지만 허 교수님 2년 전 만찬 때 김정숙 여자가 손편지도 이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뭐 호남 특보이면서 동시에 정무 특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화번호로 다시 문자 한번 보내면 헤어진 그분이 굉장히 감동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식사 만찬에 초대하고 또 헤어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손편지로 또 인사를 전하고 이런 것은 아마도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갈등하던 많은 동료 정치인들을 붙잡아주는 데 큰 역할, 신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좀 만찬 자리에도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 이번에 정무수석이 되신 전병은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전병은 의원이 이번 그 대선 때 뭘 했는가 하면 전략본부장을 했어요. 저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있었던 네, 전병은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오영식, 예. 당시 최고위원인데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서 조직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저렇게 연결됐던 분들이 이제 물론 뭐 주승용 의원은 나가셔서 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번 대선에서 뭐 모두가 헌신적으로 했던 게 아마 저런 큰 모임 역할이 있지 않았냐. 저런 걸 통해서 신뢰관계 또 손편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역할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저 때가 이제 가장 당내 갈등이 그렇죠. 심할 때였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안 간 분들도 있었어요. 저런 어떤 자리에 왔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비문 세력, 예를 들어 주승용, 이종걸, 특히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이종걸 의원한테 편지도 쓰고 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굉장히 이제 뒤에서 어떤 좀 그렇게 좀 탈당하려고 한 의원들 또 좀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표를 비난했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다독이는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큰 우군이죠 사실. 그렇네요. 새 정부 들어서 첫 그 여야 5자 원내대표 회동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는데 점심 식사가 끝나는 대로 한번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